그럼 다음 그 실습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뭐 그냥 엄청 간단한 거 어떻게 ODE 푸는지 뭐이 정도 봤다면은 이제 조금 더 기계공학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식을 사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실습하고자 하는 의도 자체가 그 실습의 목적 자체가 저희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그 도메인 널리지를 가지고 그 식을 어떻게 뉴럴 네트워크에 넣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얻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프로퍼티들을 어느 정도 실습에 맞게 다 저희가 구성을 해놨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저희 탄성 계수가 1, 관성 모멘트 1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의의를 두시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푸는구나 하셔서 돌아가셔서 해보시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이렇게 물성치를 했어요. 그래서 분포화 중이 1로 이렇게 작용하고 길이 랭스가 1이다. 이 오일러 빔을 푸는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 되어 있는데 뭐 엄밀히는 ODE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시간 텀을 저희가 뺐기 때문에 ODE가 되고, 그래서 이게 D가 되는 게 엄밀하게 맞겠죠. 그리고 이게 원래 Q인데, 저희가 이걸 1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 Q가 여기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다 로스 형태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다 왼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도록 학습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렇게 구성되게 됩니다. 뭐 이런 거는 다 아시겠지만, 뭐, 빔이 이렇게 캔틀레버가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분포화중들이 작용하고 있을 때, 가면 뭐, 왼쪽에 여기는 디스플레이스먼트 0이고, 그리고 기울기도 0이 되고, 이쪽 오른쪽 단에 뿌리한 곳은 이제 뭐, 전단력 모멘트 다 0이 돼서, 이런 로스가 아니라,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렇게 라이트 쪽에는 이렇게 되게 됩니다. 두번 미분한 거, 세번 미분한 게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으로 다 풀리는 이 이그잭 솔루션도 비교를 하기 위해 갖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뉴럴 네트워크를 조금 더 이제 좀더뭐 밀도 있게 뭐 레이어 더 늘려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저희가 그 빔의 길이 X가 되겠고 이제 히든 레이어 노드가 20개짜리를 3개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이제 한계가 됐죠.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래서 거버닝 이큐에이션으로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식이 0이 되도록,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들도 0이 되도록 해서 이두 개의 로스가 더해져서 토탈 로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뭐 라이브러리 인풋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PD 시스템 자체를 뭐 ODE이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던 교수님께서 뭐 말씀드렸었는데 헤시안해서 두번 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Y를 X에 대해서 두번 미분한 거를 그냥 편하게 들고 가려고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들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미분한 거, 두번 미분한 거를 한번 미분했으니까 세번 미분한 거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두번 미분한 거를 뭐또 보기 좋게 이렇게 dy xx 해서 변수로 할당을 한 거고 이두번 미분한 거를 헤시안했으니까 최종적으로 네번 미분한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셨던 얘가 저희 시스템의 로스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냥 정확히 말하면 그 ODE의 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네, 여기서 이제 또 실행을 하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또 디파인 해주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밑에 먼저 보시면은 지오메트리 이번에는 인터벌로 아까 앞에서는 타임 도메인이었잖아요. 그래서 X가 0에서 1까지 인터벌로 지오메트리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똑같이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 바운더리 컨디션 정의하는 부분이 저희가 인터벌 0에서 1까지이기 때문에 바운더리가 여기랑 여기가 자동적으로 이 dbxd 라이브러리에서 얘네가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고 여기 코드를 보시면은 x의 값들이 0에 근접하면 true. 그러니까 여기에 근접하면 true가 되게 되겠고, 이 점들이. 그리고 그 바운더리 이 두 개랑 이제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쪽인 거죠. and이기 때문에 저쪽이 true가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left 쪽의 바운더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른쪽의 바운더리는 뭐 여기 x 값들이 1에 근접한 거를 true라고 하고, 또 이렇게 설정된 이 바운더리랑 같은 쪽이 true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바운더리 라이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 앞에서는 저희 이니셜 컨디션 했을 때 그냥 뭐 dd.ic 이렇게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디리슐레 바운더리 컨디션도 있고 노이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함수를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그래서 저희가 설정한 지오메트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 왼쪽 바운더리가 true라면,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t가 이제 0이겠죠. 이 왼쪽 바운더리가 true라면 이 디리슐레 바운더리 컨디션, 이것이 이제 저희가 아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어떤 인풋이 들어가도 0이 되게 되는, 이런 식으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도 이 왼쪽 바운더리 쪽, 이게 true면은, 그러니까 t가 0이면은 어떤 값이든 0을 반환하는 거죠. 근데 이제 노이만이니까 이게 소스 코드 보시면은 얘네가 다 텐서플로우 그레디언트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이 정의되고,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저희가 지금 3차 미분도 하고 뭐 네 번 미분도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오퍼레이터 BC라고 저희가 직접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 바운더리 이게 true라면은, 이거는 이제 얘네가 라이브러리 만들 때 저희가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되는 변수들이어서 이렇게 해뒀습니다. 뭐 인풋이나 아웃풋이 뭐든지 간에 저희는 이 두 번 미분한 것을 반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반환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여기 이 변수는 이제 의미 없는 거를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인풋을 내부적으로 뭐 numpy array형으로 바꿔서 자기들이 다루려고 놔두는 이제 변수인데, 저희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0이, 저희는 여기서 다 0을 지정했는데 얘는 0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0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모호하실 겁니다. 일단은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여기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 미분한 것도 똑같은 형태로, 오른쪽 바운더리가 true면은 저희가 무조건 이걸 반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 이렇게 네 개가 되겠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설정한 지오메트리가 들어가고, 이제 아까 앞에서 만들었던 그 이제 PD, OD 그 로스가 들어가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들에 대한 그 네 가지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한 로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정한 이 두 번 미분한 거, 아, 세 번 미분, 아, 두 번 미분한 거, 세 번 미분한 거, 이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로스 자체가 MSE 로스를 이렇게 내부적으로 사용하는데요. 그게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얘네가 다 0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스들이 다 이제 0으로 가도록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빔에 그 X방향 그 랭스에 10개 포인트를 뿌리고, 이제 바운더리 쪽에도 2개의 포인트, 그리고 이제 테스트는 뭐 100개로 해서 아까 그림 보셨던 거 그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뉴럴 네트워크 만들면은 뭐 인풋 그 X 하나, 그 다음에 노드 20개짜리를 레이어 3개, 그 다음에 아웃풋 하나 하고 액티베이션,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똑같이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했던 거 반복인데, 여기서 만든 이 로스랑 지오메트리 이 정보들과 이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묶어서 또 모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네, 아담으로 컴파일을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트레인 뭐 F5000번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로스가 그 앞에서 그 네 번 미분하고 플러스 1, 0 이 로스고, 이게 바운더리 컨디션 그 네 개에 대한 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로스 떨어진 거 다 볼 수 있고, 저희가 트레인 했던 포인트는 이렇게 되고, 이제 이 빨간 선은 프레딕션이 됩니다. 그 아까 이제 또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레지듀얼 같은 경우에는 뭐 뉴럴 네트워크 저희가 예측한 그 포인트랑 실제 정답 값의 그 차이를 얘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여기까지가 이제 OD, 엄밀히 말하면 OD를 다 푼 겁니다. 그래서 다음이 이제 나비아스톡스 이큐에이션입니다. 이거는 GPU로 해야 돼서 런타임을 바꾸겠습니다. 여기 런타임 유형에 GPU를 해주세요. 하고 이거 주석을 해제하시고 다시 한번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런타임을 바꿔서. 네,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똑같이 임포트 하겠습니다. 백엔드도 똑같이 텐서플로 버전 2로. 네,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풀고자 하는 프로블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유체역학 배우실 때 아주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이제 패러렐한 두 개의 플레이트, 그 무한히 긴 그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유니폼하게 유동이 들어가고 이 완전 발달되는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이제 실습 수준에 맞게 저희가 프로퍼티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로우는 1이고 점성계수는 1이고 이 D 다이아미터가 1이고 길이가 2.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인풋의 유동은 유니폼하게 1m/s가 되고, 네, 그게 지금 프로퍼티입니다. 네, 이거는 레이놀즈 구하는 거고 레이놀즈가 2가 돼요. 그리고 나비아스톡스 이큐에이션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아까 앞에서 빔 설명해드렸듯이 원래 이 두 개의 텀이 이제 오른쪽에 있죠. 근데 결국 저희가 이거를 로스로 들고 가서 0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 왼쪽으로 넘겨서 이런 형태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오고 컨티뉴티 이큐에이션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엄밀히 또 말하면은 뭐 시간에 대한 텀이 있고 한데, 저희 뭐 인컴프레서블이고 스테디 이런 상태로 들고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바운더리 컨디션인데요. 뭐 제가 CFD 전문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좀 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저희가 두 개의 이렇게 패러렐한 플레이트에서 이 첫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 그러니까 y가 2분의 d고 또는 마이너스 2분의 d일 때, 이게 이제 저희가 여기를 0으로 잡아놔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일 때 x방향 속도랑 y방향 속도가 0이라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렙 바운더리 쪽에, 그러니까 x가 또 여기도 제가 딥러닝이 학습 더 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죠. 그래서 이 인풋 쪽에 여기가 uin, 그 다음에 y방향 속도는 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노멀하게 유니폼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바운더리 컨디션을 지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아울렛 쪽에도 여기가 1이죠. 프레셔를 0으로 했고, 그 다음에 y방향 속도 0. 이 y방향 속도 0으로 한 거는 이제 끝에서 무조건 너는 바운더리의 노멀한 방향으로 나가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CFD도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돌렸고요.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를 보시면은 좀 복잡하죠.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게 X좌표, Y좌표 이렇게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게 X방향 속도, Y방향 속도 그리고 프레셔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 뭐 크기도 여러분들이 다 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64개 노드를 5개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을 다 해서 이 거버닝 이큐에이션이 0이 되도록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들이 0이 되도록 해서 이 두 개의 로스를 토탈 로스로 들어가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CFD 결과인데 1.5 정도의 네, 여기서 발달이 되겠죠. 이렇게 파라볼릭하게 그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1.5 정도 이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먼저 프로퍼티를 저희가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계속 이렇게 뭐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여기부터는 빈칸 다 없거든요. 그리고 네, 여기가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제가 넣었던 바운더리 컨디션들을 다 정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 온 바운더리가 저희가 지오메트리를 다시 먼저 설명드려야겠네요. 지오메트리 이렇게 렉탱글로 이번에는 했어요. 이 렉탱글이라는 게 여기 보면은 X 민해서 저희는 이 점을 주면은 얘가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사각형으로. 이게 이 지오메트리 점 렉탱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저 바운더리가 이 네 군데가 바운더리가 되는 거예요. 렉탱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 온 바운더리들은 이 네 개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네 면.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아 이거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이거 라지 X가 결국에는 설명 안 했어요. 설명 안 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DBXD 라이브러리에서 이런 식으로 인풋 저희가 여기가 인풋이잖아요. 인풋 아웃풋을 이런 식으로 들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덱스 하는 거예요. 이 라지 X 그러니까 인풋에서 0을 인덱스하면 X 좌표가 되겠고 1을 인덱스하면 Y 좌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 라지 Y에서 0을 인덱스하면은 이거 X 방향 속도 그다음에 1을 인덱스하면 Y 방향 속도 2는 P 프레셔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코드를 보시면은 아 이거 할 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X1은 저희 이거니까 네 Y가 되겠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2분의 D랑 가깝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5월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Y가 마이너스 2분의 D와 가깝거나 아 마이너스 2분의 D 여기죠. 마이너스 2분의 D와 가깝거나 2분의 D와 가까우면은 여기가 이게 true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Y가 저희가 지금 월 쪽에 바운더리를 하려고 이렇게 바운더리 월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가 이 위에 이쪽과 이쪽에 저희가 뿌렸던 점들이 가까우면은 너는 true다 라고 이 코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정했던 여기 바운더리 그 네 개의 면의 바운더리 그 바운더리가 이 위아래와 둘 다 true면은 그러니까 end죠. 둘 다 true면 true다. 그러니까 여기 네 개의 면이 빨간색으로 여기 네 개 면을 DBXD에서 바운더리라고 했고 저희는 아까 5월로 여기 윗부분을 윗부분 이 월 쪽을 다 true라고 했어요. 그럼 둘 다 true인 게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들고 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바운더리 월로 정의됐습니다.
그리고 바운더리 인렛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4개 면의 바운더리인데 저 이거 인덱스 0으로 했으니까 이 X좌표가 되겠죠. 이 X좌표가 되겠고 그게 마이너스 2분의 L 여기이고 저희 여기랑 가까우면 true고 그 바운더리 4개 면이면 그거랑 이제 end니까 그것도 true면 true다. 그래서 이쪽이 true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let 바운더리가 이제 정의되는 거죠. 그리고 outlet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L 그러니까 인덱스가 0이니까 X가 X좌표가 2분의 L과 가까우면은 여기면은 true 그리고 on 바운더리 true니까 그 네 개 이렇게 end가 되는 곳이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하려고 이렇게 다 불리온으로 월 쪽, 일렛 쪽, 아울렛 쪽을 정의한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리고 네, 이제 PD 엄청 복잡해 보이는 이거를 할 건데요.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나비아스톡스식을 로스로 들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인풋이 라지 X, 아웃풋이 Y, 라지 Y일 때 GPU 런타임이 끝난 것 같은데 일단은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거 이 노테이션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라이브러리에서 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자코비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미분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i 그리고 밑에가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럼 저희 인덱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0이 x고 y고 얘는 u, v, p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자코비안 저희가 du, dx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i 0, j 0으로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저기 코드대로 하면은 그래서 이 인덱스에 맞춰서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 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J가 1이니까 네, 이거는 J가 1이니까 밑에가 Y가 되죠.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코비안은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서 i가 1이죠. 그러니까 이 y 인덱스 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dv dy 얘는 둘 다 1인 거죠. 그래서 y 인덱스 1, x 인덱스 1. 그래서 쟤는 이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시안은 또 좀 달라요. 이게 이 라이브러리에서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돼서 그냥 따라 쓰셔야 됩니다. 이 해시안 같은 경우에는 자코비안이랑 좀 다른데 여기가 컴포넌트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du, dx, dx 얘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그거죠. 아, 이렇게 되죠. 얘가 이거죠. 그러면은 i가 0이에요. 그러면 얘 가만히 두고 i가 0이면 0, j가 0이면 0, 컴포넌트가 0이면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저희 인덱스를 해보면은 이거 이렇게 y 인덱스 0이니까 그 다음에 x 인덱스 0이니까 이렇게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마지막에 이거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저희가 지금 이거를 하고 싶은 거죠. 얘는 컴포넌트가 몇이죠? 1이죠. 그래서 컴포넌트 1. 그리고 이 i가 1, j가 1. 그럼 저희 인덱스대로 하면은 y 컴포넌트 1이면 0, 1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x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다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분을 저희가 다 변수에 할당을 했어요. 그러면 할당을 한 거를 이제 나비아스톡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뭔지 아시겠나요? 이게 앞으로 나오는 형태가 이제 계산이 다 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열이 다고 0에서 1을 인덱스 했으면은 얘는 U가 되는 거죠. U. 그러니까 Y 얘는 U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V가 되겠죠. V.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저희가 변수로 다 여기 만들어줬으니까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은 저희가 동점성 계수로 들고 가는 거죠. 뉴로. 그래서 로우분의 뮤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저희가 앞에 여기 헤시안으로 다 했죠. 그래서 뭐 굳이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네, 그게 이 첫 번째 X 디렉션의 이제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이 되고 이제 Y 디렉션의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컨티뉴티 이퀘이션. 이 세 개를 이 PDE의 로스로 저희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리턴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했던 거가 그냥 확장된 것뿐이에요. 식만 달라진 거고 미분만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스, PD 로스를 들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 여기는 이제 그 아까 렉탱글 저희가 지오메트리 한 거고 이제 똑같이 디리셜레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해서 월 쪽에 그 값에 대한 거니까 그냥 디리셜레죠. 그 월 쪽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 함수를 사용해서 이 지오메트리에 월 쪽에 바운더리가 true면은 컴포넌트가 0. 그러니까 U죠, U. 그 U에 대한 값이 어떤 인풋이 들어가든 무조건 0이 되라. 이해되시나요? 조금 더 천천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아까 바운더리 이렇게 네 군데였잖아요. 이 네 군데 바운더리가 true, 이 바운더리고 저희가 월 쪽의 바운더리, 이 월 쪽의 바운더리 아까 앞에서 설정한 그러니까 여기가 true면은 이 컴포넌트 0. 아웃풋이 U, B, P니까 그게 U. U가 무조건 0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첫 번째 그 월 쪽에 X 벨로시티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똑같은 형태로 월의 Y 방향의
이제 velocity를 이제 컴포넌트 1만 하면 되겠죠. v랑 똑같고 해서 정의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렛 쪽의 바운더리 컨디션도 저희가 이제 uin을 위해서 1로 정해줬잖아요. 똑같이 1렛 쪽의 바운더리일 경우에 컴포넌트 0, x방향 velocity가 무조건 uin이 되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 변수에 할당을 했고 또 y방향의 velocity도 1렛 쪽을 이렇게 컴포넌트 1만 바꾸고 저희가 이렇게 유니폼하게 들어가니까 그게 0이 되겠죠. y방향 velocity가 1렛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울렛 쪽은 이제 프레셔니까 일단 컴포넌트 2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셔가 저희 아울렛 쪽 바운더리 컨디션 이 트루가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다 0인 거죠. 저희가 아울렛 쪽의 프레셔를 0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아울렛 쪽에 y방향 벨로시티 이 바운더리 컨디션 아울렛 쪽이 트루가 들어오면 그게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노멀하게 나가도록 저희가 해놓은 거죠. 프레셔도 0이고. 그러니까 여기 프레셔 0, 노멀하게 나가고 uin 이런 식으로 여기도 u0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고 제가 지금 GPU로 계속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앞에서 실습을 해서 이게 좀 락이 걸린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 해보면은 똑같죠. 앞에서 저희가 실습했던 거 똑같죠. 그 PD 여기 이 함수에 저희가 설정한 그 지오메트리 PD 로스, 바운더리 컨디션 로스가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번엔 점을 2000개 뿌리고 그 바운더리 컨디션들에 대해서 200개 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뭐 100개로 하는데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뒤에서 테스트할 때 저희가 더 많이 뿌릴 겁니다. 그래야 이제 더 정밀한 테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이건 이제 어디에 점이 뿌려졌는지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얘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 렉탱글한 지오메트리에 점을 뿌린 것을 이렇게 플롯을 해볼 수 있어요. 이때 이제 뭐 data.xall 이런 거 사용하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 앞에서 보여드린 그 형태로 또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x좌표 y좌표니까 두 개의 노드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 64개 노드짜리를 다섯 층으로 쌓고 또 U, B, P니까 또 세 개의 아웃풋 노드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서 모델을 뉴럴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죠? 이렇게 데이터랑 뉴럴 네트워크 받아서 그러니까 로스가 다 들어있는 이 정보와 뉴럴 네트워크 받아서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아담으로 컴파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똑같이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이제 학습이 뭐 된 것 같아요. 막 0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저희가 y 아웃풋 그 라지 y가 3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 이런 형태로 되고 그 두 번째 y 벨로시티 뭐 프레셔 첫 번째 놓고 뒤로 갔을 뭐 0 뭐 이런 식의 된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얘가 이 모델이 잘 학습이 됐는지. 그래서 그림을 또 좀 컨티뉴어스하게 그리려고 여기 50만 개의 포인트를 샘플로 랜덤하게 그 렉탱글 도메인에 다 뿌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geometry.random point 해서 50만 개의 포인트를 뿌리고 저희가 만들었던 그 학습된 모델을 predict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죠. 뭐 이거는 다 그리는 코드여서 지금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 결과가 3개가 나오는 거를 0, 1, 2로 이제 인덱스해서 U, B, P 이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1.5까지 올라가야 완전 발달인데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뭐 얼추 경향은 뭐 맞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이제 아담으로만 한 게 결과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학습이 더 돼야 될 것 같죠? 그림을 보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LBFGS라는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는데 설명드리기 전에 이게 오래 걸려서 먼저 이걸 돌려놓겠습니다. 밑에 걸 먼저 돌려놓으세요. LBFGS 옵티마이저를. 네, 그림까지 다 나왔죠, 일단? 근데 저희가 LBFGS 옵티마이저 하는 거에 대해 진짜 그냥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대부분 PINN 논문들을 보시면은 다 아담 다음에 이제 LBFGS 옵티마이저를 써서 이제 2단계로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두 개의 장단점이 있는데 뭐 아담을 1차 옵티마이저라 하고요. 그 다음에 LBFGS를 2차 옵티마이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담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수렴성이 좋다고 알고 있지만 이 LBFGS보다는 수렴성이 낮거든요. 수렴성이 낮고 LBFGS가 수렴성이 높아요. 그 대신에 얘는 연산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아담을 먼저 해요. 그래서 뭐 로스가 엄청나게 뭐 몇 차원이든 뭐 엄청 펑션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으로 먼저 글로벌 미니멈을 찾기 위해 이렇게 계속 학습을 합니다. 근데 수렴성이 낮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수렴되지 않는 거를 이제 더 수렴성이 높은 LBFGS로 끝까지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일단 브로드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식이나 이런 것들은 궁금하시면은 돌아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LBFGS 이 코드가 얘는 이렇게 따로 이 옵티마이저를 저희가 몇 번 최대 이터레이션 할 거냐에 대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3000번만 하겠다. 이거를 만약 세팅 안 하시면은 얘가 알아서 충분히 우리는 미니멈에 도달했다는 그 톨러런스 안에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학습이 멈춰지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3000번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실습을 하려고 그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컴파일을 LBFGS로 하고 똑같이 모델.train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아담이랑 다르게 epoch 넣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디폴트 자체가 톨러런스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학습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epoch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3000이 됐네요. 한번 결과가 나오겠죠. 보면은 네, 다시 똑같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뭔가 된 것 같죠? 1.5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비교하진 않았지만 지금 정성적으로 그림만 봤을 때 되는 것 같죠? 그래서 프레셔까지 보면은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CFD 볼까요? 네, 뭐 정확하게 똑같지 않지만 비슷하죠. 그래서 정량적으로 저희가 이제 풀리 디벨롭 됐는지 한번 그것도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림 그리려고 저희가 X좌표 뭐 1쪽에 여기랑 여기에 대한 Y좌표를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H스택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아울렛으로 저희가 변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완전 발달에 대한 식은 이미 뭐 유치학과에서 다 한 번씩쯤 손으로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거고 저희가 만든 그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 푸는 그 모델을 프레딕트 그 아울렛 저희가 뿌린 이 점들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손으로 풀 수 있는 애널리틱 솔루션이고, 이게 이제 PINN으로 저희가 아울렛 쪽에 어떻게 완전 발표되는지 본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실습입니다.